골드 메이드 자이리톨 캔디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은 지역 주민에게 받은 자이리톨 가루와 몰드를 이용해서 캔디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몰드에 자이리톨 가루를 넣어 줄게요. 몰드는 곰돌이 모양과 하트 모양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. 몰드에 자이리톨 가루를 꾹꾹 눌러 담아주세요. 작업이 끝나면 이제 몰드를 팬 위에 올려주시고요. 오븐에 구워줄게요. 캔디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오븐에다 가루를 굽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가루를 녹인 거를 몰드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. 오븐에 굽는 것보다는 가루를 녹인 다음에 몰드에 넣어서 굳히는 게 훨씬 밀도가 높더라고요. 곰돌이 모양을 조금 아쉽게도 몰드가 깊지 않아서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. 하루 정도 냉동실에서 굳힌 캔디 완성본입니다. 몰드를 뒤에서 눌러서 앞으로 꺼낸 다음에 캔디만 쏙쏙쏙 빼서 공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했어요. 하트 모양이 참 잘 나왔죠? 마음이 쏙 들어요. 저는 유리 공병에 넣은 사탕을 냉동실에 두고선 양치 후에 한 개씩 먹고 있습니다. 하루에 3개까지 먹을 수 있대요. 영롱한 사탕 모습 보시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